사람 진짜 많다 속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워킹홀리데이 중인 김경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찍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재류카드를 못 받아서 주소 등록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재류카드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개통이나 계좌 개설 같은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우울한 인생에. 와 맛있겠다. 무엇보다 저기 와이파이가 무제한이라서 이게 너무 좋아요. 조이풀이라는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우선 몇 명이세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흡연석에 앉으실 건지 금연석에 앉으실 건지 이걸 물어봐요. 여기서는 식당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진짜 담배도 피고, 옆에 아기들이 있는데도 그냥 담배를 피고, 좀 신기한 곳이에요. 이거 뭐야? 하얗고 뭔가 빨리 먹는 거? 빨리 먹는 거? 빨리 나오는 음식들인가 보네? 헤르시. 햄버거 스테이크들 쫙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밥, 뭐 이런 뭐 기본 것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치즈 햄버거 스테이크. 가격 안에 이 정도. 그리고 토핑 메뉴도 또 고를 수가 있어요. 소세지가 50원. 하이 비프 스테이크를 있고, 믹스한 거, 네, 라이트밀, 어린이들이나 라이트밀, 이걸 텐쇼크 정식이라고 해요. 정식 대추. 아우. 그리고 여기는 뭐 몰라요, 모르겠어. 뭐 술들, 디저트들까지. 그래서 지금 코레 히토체토 하이 주시대 드링크 바와 배치 데스카 배치 데스카 하이 치켓도가 아리바 코치라 데 나이바 아리바 코치라 아 소리나라 드링크 바 히토치 드링크 바 히토치 하이 드링크 바 히토치 하이 이 조이풀에서는 항상 이제 신기한 게, 아니 어떻게 같은 식당 안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지금 술집에서도 우리는 담배 피는 게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게다가 저쪽 금연석이 무슨 창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연석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금연석에는 이렇게 중학생들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는데 간접흡연에 대한 거를 모르고 그냥 담배를 피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밥, 된장국, 치킨가스, 단무지. 잘 먹겠습니다. 약간 깐풍기다, 깐풍기. 헐, 깐풍기 먹고 싶다 그래. 너무 맛있다 진짜. 콜라 밥 단무지 국 졸려. 밥 먹으니까 막 졸리면. 조이풀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제한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그 식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해서,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다른 분들 보면 보드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할 거고, 먹은 건 여기다 치우고.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하니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네, 뭔가 타비오카나. 저도 타비마스 해 아니면? 자기 도시요. 차 마실래 차? 차. 뭔가 냄새가.
맛있어? 41년 고하는지. 어. 예. 니니코는 너무 맛있어. 이빨이니까, 그치? 니니코? 성교. 어. 그런데, 야타이머니 이키마스. 그럼 치기노 헨다시. 진짜 제일 먹고 싶은 건 짜장면하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요. 깐풍기도 먹고 싶고요. 사천 탕수육도 먹고 싶고요.